자 시작합니다. 거상광고 천하제일 장거상 업데이트. 야 오졌다. 지옥천왕 시나리오 모듬의 고급먹이 추강. 이세장수 슈크라 각성. 야 1천 기본 오라가가는 뭐라는 거지? 잠깐만. 야 이렇게 빠르면 내가 어떻게 읽어? 뭐야 이거? 자 다시 한번 한 번만 다시 도전해 볼게. 뭐야? 아니 천하제일 장거상 업데이트 읽을라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서 못 읽었어. 지옥천왕 시나리오 모듬이 고급무기 추가. 야 2차 장수 슈크라 각성. 1천 기본. 뭐라고? 뭘 이걸 못 읽으면은 40대 인정이야. 자 광고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부실게요. 자 첫 문구 일단 천하제일상 거상 뭐 이런거 좋아요. 처음 시작은 좋았어. 도입부는 지국천왕 시나리오 모드 및 고급무기 추가. 일단 자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도 공부를 해보질 않았습니다. 이건 광고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 TV에 광고를 올렸으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땐 몇천 이상 줘야 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과연 그만한 돈값을 하는지. 제가 아무리 마케팅에 대해서 몰라도 저는 이거는 압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 때 분명한 타겟층이 있어야 돼요. 거상 광고를 만들 때 타겟층을 어떤 사람들을 노려야 됩니까? 자 1번 여러분들 이렇게 주관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소통이 잘 안되니까 우리가 1번 지금 한창 자라나는 새내기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 초등학생까지 좀 내려갈게. 1번 초딩들 2번 중고딩 한창 자라나는 3번 이제 수능을 한 달여 앞둔 고3 수험생 4번 대학생 자 5번 마지막 5번 옛날에 거상을 한 번쯤이라도 해봤던가 어딘가에서 지나갈 때 한 번쯤 들었던 아저씨들. 자 정답 몇 번? 5번이죠. 그렇죠. 정답 당연히 5번 아닙니까? 1번 누구야? 1번 누구야? 아 4번 누리신 분들은 뭐 가능성이 있어. 4번도 뭐 그래 대학생들까지는 그래도 간혹 봤어요. 결국은 5번 뭐예요? 예전에 거상을 한 번쯤 겪어 이제 언젠가 한 번쯤 해봤든지 한 번 안 해봤더라도 어딘가에서 어렴풋이 봤든지 그러니까 내 추억 속에서 거상을 한 번쯤 이제 경험을 해봤던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봤던 그런 복귀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 광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왜 거상은 초등고딩 대상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왜 마케팅하면 안 돼요? 마케팅 해봐야 안 해요. 거상 같은 게임 누가 해? 아니 초중고딩이 하겠어?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생각 상식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전에 20-30대 좀 나가면 이제 40-50대 형님들까지 예전에 한 번쯤 거상을 해봤던 유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2002년인가 2003년도에 무슨 광복절 맞아가도 독도에다가 깃발 꼽는 이벤트인데 그때 당시에 동시접속자였던가 동시접속자가 뭐 10만 명인가 100만 명이라고 했던 제가 그 인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 1년 전쯤에. 그 추억의 뭐 옛날 게임에 그런 클래스 있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거상이. 언제 한때는 진짜 리니지하고 바람의 나라하고 어깨를 견줬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이제 바람의 나라는 뭐 이제 도박성 게임으로 패망했고 뭐 리니지 뭐 아무튼 간에 그런 진짜 레전다리 게임들하고 이게 어깨를 나란히 했을 정도면 얼마나 이 거상을 한 번쯤 플레이해봤던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단 말이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플레이해봤던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50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아. 좀 많이 잡으면 100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아. 거상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 근데 그런 복귀 유저층을 놔두고 추억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를 이제 자극해가지고 복귀 유저를 땡겨와야지 제가 생각할 때 맞는데 그런 사람 다 놔두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타겟층으로 게임 광고를 한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러잖아. 아니 요즘에 재밌는 게임들 이게 거상이 무슨 뭐 TV에 나오는 게임도 아니고 막 요즘에 유행 타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린 너무 재밌지만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올드하단 말이야. 그래픽도 그렇고 그렇잖아. 그리고 요즘에 RPG 잘 안 해. 요즘 학생들은
뭐다 AOS 뭐 아니면은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하지. 여러분 서든어택도 안 해요. 학생들은 이제 뭐 요즘 학생들 뭐예요? 그러면 아저씨들 뭐 서든어택 하겠죠 이러는데 안 해. 그런 거 아무도 안 한다고. 다 뭐 이제 배그도 솔직히 요즘에는 뭐 핵 때문에 안 한다는 거 같아요. 요즘에 그냥 학생들 뭐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면 아저씨들 타겟층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상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근데 자 봅시다. 거상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국천왕 시나리오 모드 및 고급무기 추가. 일단 1번으로 오랜만에 5년 10년 만에 복귀한 사람 지국천왕이 뭔지도 몰라. 이거 인정 여러분들. 10년 15년 전에 거상 잠깐 해봤던 사람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옛날에 10년 15년 전에 잠깐 해보고 그게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한번 좀 해보려는 사람들이 지국천왕이 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복귀 유저분들 말씀해보세요. 진짜 오랜만에 나 거상 복귀했어. 나 아저씨야. 20,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뭐 40대야. 근데 지국천왕 뭔지 알고 복귀하셨어요? 몰라요. 시나리오가 뭐야. 이걸 이 광고를 보고 복귀할 마음이 들겠어요? 아 그런 생각 안 하지. 아 고인물 쩔겠네. 와 이거 진입장벽 뭐 얼마나 되는 거다. 와 뭐 신이 나왔나? 갓? 무슨 뭐 신화가 적용됐나? 이거 뭐 사천왕상 그 중에 하나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거부반응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거기다가 고급무기 추가. 아니 지국천왕 뭐 시나리오 모드 추가 이것도 잘못됐어요. 지국천왕 추가 이것조차 잘못됐어. 지국천왕이란 단어조차 잘못됐단 말이야. 하물며 그 지국천왕에 고급 무기가 나왔다. 그냥 무기도 아니야. 무기 추가 이것도 아니고 고급 무기 추가야. 이게 1번 1바따로 광고에 나왔단 말이야 지금. 이게 실화합니까 지금? 이게 헛돈 쓰는 거야 이제. 헛돈.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광고 안 하고 첫 번째 문구에다가 나는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걸 내 그 올렸을 것 같아요.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요즘에 와우 클래식이 왜 흥했어요? 지금도 흥하고 있죠. 대기열 쩌니까. 와우 클래식 왜 흥해요? 아 옛날 그 추억 그 향수가 떠올라서 그렇게 흥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지. 와우 클래식 마냥 완전히 클래식하게 진짜 옛날 서버 오픈해가지고 거상이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이제 좀 다듬긴 해야겠지만 만약에 제가 마케팅부에 있었다.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이제 심장 박동 이런 거 싹 넣어주고 좀 상투적이긴 해도 차라리 그게 나. 우리 아저씨니까. 이제 막 이순신 장군님 나와가지고 기공신부 딱 꽂고 이제 싹 페이드아웃으로 싹 사라지고 막 독진에 막 김하웅수 화살 날려가지고 잡는 거 싹 페이드아웃으로 사라져. 대신 화질은 좀 좋아야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사명대사 번개술 막 이런 거 싹 사라지고 그때 그 시절 그 게임 아직도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싹 페이드아웃 되면서 지국천왕이나 이제 최신식 완전 그런 용병들의 스킬 화려한 거 막 이펙트 쾅 때려붙고 막 그런 거 조금 그 후에 이제 넣어줘야지. 이렇게 넣어주면은 처음부터 그냥 지국천왕 뭐 고급무기 뭐 누가 관심이나 가져요. 옛날 추억을 자극하는 게 먼저지. 갬성을 그래 갬성을 자극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아 이게 좀 아쉽고요. 저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자자자 스톱 자 스톱 다시 한번 2차 장수 슈크라 각성 여러분 7, 8년 전 10년 전 우리 예전 그 시절 거상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막 늑대낭인 쐐기 찌르기 무슨 마두인 이런 거 떠오르잖아. 슈크라 뭐죠? 몰라. 어떻게 알아? 그때는 뭐 인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 인도 기억도 없어. 슈크라가 뭐 알 게 뭐야? 그러면 이게 막 뭐 새로운 국적이 나왔나? 슈크라가 누군지 뭐 알 게 뭐야 진짜로. 뭐 대포를 들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광고를 자꾸. 그리고 제가 일단은 이 마케팅을 기획하신 분의 고충은 알겠어요. 이 마케팅 기획자분의 고충은 알겠는 게 뭐냐면 기획자가 담당자가 있는지도 잘 의문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개발자분이 개발도 하시고 마케팅도 하시고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그냥 서버 컴퓨터 껐다 켰다도 하시고 그냥 다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혼자서 그냥
뭐 아니면 뭐 몇 명이서 그냥 돌려가면서 운영자도 했다가 개발도 했다가 막 이런 게 아닐까 좀 싶어요. 말 수는 없어요. 뭐 아무튼 굉장히 수동적인 광고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수동적인 좀 그냥 있는 거 쭉 나열한 그런 거밖에 안 돼. 그냥 패치노트를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했을 뿐이에요. 돈은 돈대로 썼을 거고. 아, 좀 정말 많이 좀 안타까운데 아, 이 개발자분의 고충도 난 이해가 돼. 일단은 거상 유전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상을 한 번이라도 플레이해본 사람인지 솔직히 의문이야. 안 해봤을 가능성 되게 커. 그 게임 개발자라고 해서 그 게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상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이 이런 광고를 만들었을 때 과연 여기다 뭘 넣을 수가 있는가. 아니 진짜 이건 패치노트 그냥 나열이라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광고를 딱 봤을 때 든 생각 뭐냐면 이런데 돈 쓰면 안 돼요. AK는 이런데 돈 쓰면 안 되고요. 이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을 하세요. 오토 개발자들을 신고를 하시라고요. 고발을 하시라고 고발을. 아니 이거 진짜 아프리카 이렇게 광고 때릴 거면 적어도 천 단이 넘어가거든요. 이거로 변호사를 고용을 하시라니까요. 아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로. 하... 거상을 최근에 근래 들어서 1-2년 길어봐야 2-3년 2-3년 전에 접었던 유저들한테는 이게 맥힐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 그리고 2-3년 전에 1-2년 전에 6개월 1년 전에 접었던 유저는 복귀 안 해. 내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복귀 안 하죠? 오토 때문에 복귀 안 해. 그러니까 오토가 안 잡혀서 복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AK가 하는 그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복귀를 안 해. 오토를 잡는다 안 잡는다 말이 없잖아. 소통을 안 해. 이걸로 오프라인 그런 걸 하세요. 오프라인. 그런 저기 유저 간담회 이런 거. 유저 간담회 솔직히 한 50명, 100명, 50명 모으면 되는 건데 그거 얼마 든다. 뭐 몇백이면 되잖아요. 몇백은 들어가겠다. 뭐 이제 사은품도 뿌리고 뭐 이제 좀 추첨 경품 추첨도 하고 차비도 좀 챙겨드리고 이러려면 뭐 몇백은 들어가겠다. 뭐 많이 잡아봐야 1-2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할 바에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좋다니까.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게 애니비안의 별풍선 1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걸 변호사 고용해서 그 딱 인증하는 거 고소장 해가지고 공지사항 홈피에 딱 띄워봐. 진짜 아니 나 내 말 한 번만 믿어. AK 진짜. 아 내가 저 AK 찾아가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아니 AK 어느 정도 권한 있는 그 중급 중간급 관리자분 이상 된 실무자들이 좀 팀장급 이상 되는 분이 저한테 진짜 제발 전화 좀 주세요. 내가 알려줄게. 유저의 마음을 대변을 해줄게. 그러니까 적은 돈 쓰면서 큰 효과 볼 수 있는 그 홍보 마케팅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진짜 변호사 고용해서 그 오토 개발진 이거 고소장 이거 딱 접수된 거 변호사분이랑 인터뷰하는 것까지 올라오면 그 제일 좋고 왔다야 그 유튜브 영상 하나 딱 떴다 난리나 그 순간. 진짜 거상하는 유저들 뿐만 아니고 전 게임 커뮤니티 다 퍼진다니까. 그런 거 올려주는 게임사가 없어요 진짜로. 각 게임사 얘기 듣는다니까. 오토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한다. 아무튼 그게 마케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더 볼게요. 다시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뭐야 잠깐만요. 일천기문 원한해방 던전. 내 땅 속성 정령 탐색 추가. 아씨. 아니 제가 정말 0.02초 간격으로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글자가 바뀌어. 와씨. 와. 외형 아이템 진화. 외형 아이템? 외형 아이템 진화는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사람들. 외형 아이템 진화가 뭐예요? 여동빈의 것 맞네. 아 외형 아이템에 진화했네. 와. 가장 최신식 무기를 외형 아이템으로 외형 변화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착용을 하십시오. 여동빈의 검. 맞네. 맞는 얘기네. 아 개소리해서 죄송하고요. 무도장 패왕 도전 모드 추가.
검선의 무기도 자.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여동빈의 검은 외형 아이템 진화는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럼 뭔데? 뭐야, 씨! 뭐야! 도대체 뭐야? 뭐지? 검선무기 여동빈이에요, 이게. 이게 여동빈 검이고. 그럼 외형 아이템 진화는 뭐였어? 땅속성? 저승사자 셋? 구약화 시나리오 모드 추가. 땅속성 신규 등장. 땅속성 일단 땅속성도 아니고요. 땅속성 아이템 신규 등장. 외형 아이템 진화가 땅속성 아이템 아니죠. 지금 또 나왔죠, 여기 땅속성. 신규 아이템 다정다감. 각종 편의성 개선. 아, 나, 씨. 짠하네, 또. 아, 나 눈물 날라 그래, 진짜, 지금, 레알로다가. 아, 진짜. 아니, 이거 내가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거상방송 맨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4년 전인가? 영상 편집이란 거를, 그, 윈도우 무비메이커라고 완전 초짜 프로그램 있어요. 초보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그걸로 내가 맨 처음에 영상 편집했을 때 나온 결과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각종 편의성 개선. 이 문구를 왜 넣었지? 아니, 각종 편의성. 아니, 각종 편의성 개선하면은 이 광고를 보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편의성 개선됐구나 이러고 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번주에 뭐라 그랬냐면요, 더 이상 저는 AK의 복붙 아무 의미 없는 각성장수들 리뷰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더 이상 AK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싫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싫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아니, 진짜 부정적인 말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로. 아,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 건가? 아니, 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내가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었나? 알 수가 없어. 내가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었나? 아, 이건 누가 봐도 그냥 패치노트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그냥 냉정하게 볼게요. 그냥 긍정적으로 말고 그냥 비판적인 시각으로. 무작정 까기, 욕을 하기 위한 욕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위한 욕은 안 할게요. 피시방 이벤트 잠깐 나왔어요, 그죠? 지금 더 강해진 거상을 경험하라라고 나왔어요. 이벤트! 하늘이 열린 날 이벤트! 신규 복귀 유저 특별 이벤트! 거상! 아, 근데 이런 이펙트는 좋다. 그 긍정적으로 볼 건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이펙트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화려하고 좀 뭐 아주 기초적인 건 하지만요,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애지간에 다 하잖아, 그지? 그리고 이 그림은 좋아. 아, 그림은 인정.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 사파? 아, 사파 같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요. 뭐 이런 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독성 없는 저런 자막들이나 뭐 아무 의미 없는 시나리, 아 저기 패치노트의 나열 뭐 이런 것만 제외. 근데 그걸 제외하면 뭐가 남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냥 그건 있겠다. 아, 거상이란 게임이 긍정적인 효과로 살아있네. 어, 저 게임 아직도 서비스하네. 어,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들긴 하겠네. 그니까 이 광고가 정말 막
예전에 왜 오연서 씨가 광고했던 그런 검은 사막 같은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 진짜 난 기발하다고 생각했거든. 오, 되게 재밌다 보면서도. 그런 광고를 만들기 원했지만 그러지 못할 거라면 그냥 이런 거라도 해주면 그래도 좀 뭔가 게임에 생명력이 있고 아직까지 오, 저 게임 서비스 열심히 하고 있나 보다. 뭔진 몰라. 광고 속에 등장하는 저 컨텐츠들이 전혀 뭔진 알 수는 없어. 옛날 복귀 유저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거상이 아직 살아있구나. 저 광고를 보고 거상을 한 번쯤 다시 해보고 싶다. 웬만한 거상 빠돌이가 아니고서야 그런 생각 다시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한 번쯤은 그냥 긍정적인 5초 스킵이라고요? 아니 그냥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예 그럴 것 같긴 합니다.